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폭타 폭타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호로스코프 벨리네 타로로 8월에 벌써 네 번째 주네요.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려고 합니다. 출퇴근 하시면서요 한번 참고로 시청해 주세요. 1부터 4까지 숫자 중에서 원하시는 숫자 선택해 주시고요. 좋은 일들 많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 그럼 출발해 볼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폭타 폭타. 8월의 네 번째 주간 운세고요. 여러분들의 예 타로를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8월의 첫 번째 선택지인데요. 아 여러분들은 뭔가 될듯 하다가 자꾸 이렇게 연결이 끊어지고 문제거리가 생기네요. 그래도요 이 새가 물어오는 이 나뭇잎은 정화의 의미를 상징합니다. 예, 일이 차근차근 풀어주실 거예요. 이번 주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번 주가 지나가고 자 그리고 당장의 또 걱정거리만 보지 마세요. 차차 일이 풀어질 거니까요.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촛불이 있고요. 이 사내의 눈동자가 이글이글 반짝이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다는 거고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는 예, 상징입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비즈니스에 가장 적절한 예,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계약의 타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그 일에서 조금 예, 문제가 터질지라도 예, 그 상황은 점점 나아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 여러분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기발한 생각으로 이 꼬인 상황을 풀어가실 거예요. 여기 비즈니스를 상징하는 타로가 있습니다. 이 타로가 있을 때는요 걱정하지 마세요. 일이 잘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조금 예, 힘에 겹고 내 뜻과 다르게 풀려가도 실망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타로입니다. 대인관계에서 귀인을 만난다기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아이디어를 내서 이 상황을 벗어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이 소식의 타로는 일이 잘 풀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말 그대로 뜻하지 않는 연락이 여러분들에게 온다는 의미도 있으니까요. 뭐 연인 이성으로 좀 해석을 하겠습니다. 기다리던 소식 좀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기다려 주시고요. 짝남과 썸남 예 좋은 이거 큰 관계 발전보다도 왜냐면 여기 비즈니스가 이렇게 떡하니 있으니까요. 그냥 좀 가볍게 좋은 예 뭐 말이라도 한마디 따뜻하게 예 뭐 그 정도 선에서 이 연애는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일단은 비즈니스가 지금 이 한 주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될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시고요. 귀인이라든지 여러분이 도움을 받지는 못하실 겁니다. 그래도 자기 스스로의 아이디어로 생각으로 잘 벗어난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예. 뭐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이 계약의 타로는요 지금 하시는 일이 계속 발전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이 좀 꼬이고 문제가 터진다고 해서 이번 한 주에 급하게 결정 내리신다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다행히 예, 돌파구를 찾을 수 있으시니 예, 갑자기 일을 변경시키시거나 180도 다른 쪽으로 예, 가지 마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동수라든지 자 그런 것도 예, 좀 조심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번 한 주는요 좀 안정을 추구하시면서요 예, 이 지금 쏟아지는 문제거리 예, 트러블에서 여러분의 생각으로 벗어나실 예, 꼬였던 일을 좀 풀어가시는 그런 한 주로 삼으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행스러운 것은 점점저 일이 활기를 띨 것이고 문제거리가 없어진다는 이 정화의 타로가 있고요. 비즈니스 이 타로가 나와졌기 때문에 일이 완전히 틀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예, 기대만큼의 성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아도 너무 크게 실망하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대인관계 쪽에서도 제가 좀 긍정적인 말씀은 드리지 못했죠. 그리고 이성 문제에서도 연락이 올 것이고 짝남과 썸남의 관계가 한층 발전되겠지만 예, 그냥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가볍게 인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예, 뭐 좋은 기분을 예,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예,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회겠죠? 너무 막, 예, 막 갑자기 막 사겨버린다 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이번 한 주는요 예, 비즈니스에서 좀 일이 꼬이는 기미가 있습니다. 예, 그거 풀어가시는 한 주. 다행스러운 것은 여러분의 아이디어로 잘 풀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 계약의 타로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먼저 무언가 포기를 선언하지 마시고요 조금 기분이 나쁘고 그래도 이 상황을 풀어가셔야지 나 안 해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거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비즈니스 여러분의 아이디어로 풀어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의 네 번째 주 응원합니다. 첫 번째 선택지였고요. 복탑. 자, 8월의 네 번째 주입니다. 두 번째 선택지고요.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에 좋은 기운 많이 많이 제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타로를 선택해 볼게요. 잠시만요. 아, 이거는 시작부터 제가 완전히 타로를 지금 다시 뽑고 싶을 만큼 와, 여기 보시면 독수리 문제거리를 암시하겠죠. 그 다음에 불을 뿜는 용 당연히 라이벌이나 뭐 그런 스트레스겠죠. 여기 힘겹게 지금 짐을 옮기는 노인입니다. 노파 이거 어떡하죠.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구속당해 있고 속박당해 있습니다. 이 상황은 예, 벗어나기도 힘드세요. 그리고 사신이에요. 부정적인 기운이 또 충만하다는 그런 의미죠. 이게 지금 이 거의 호로스코 벨링에서 나올 수 있는 부정적인 타로는 지금 다 모아다 놨거든요. 자, 이거를 제가 이걸 여러분들께 지금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지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푹 쉬셔야 돼요. 여기 이렇게 조이의 타로가 있습니다. 남녀가 춤을 추고 있거든요. 이거는 거의 뭐 그냥 이거 그냥 자포자기인 거죠. 야, 이거를 제가 두 번째 선택지. 여러분 이번 한 주 무조건 자중하시고요. 일단은 이렇게 할게요. 지금은 뭐 크게 선택하신다거나 결정하신다는 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예,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이번 한 주 지나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 예, 이 조이의 타로가 있는데 예, 이거 그냥 에라 모르겠다 지금 그런 마음이거든요. 자, 이거 안 되겠어요. 저 여러분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요 좀 더 디테일하게 가볼게요. 잠시만요. 뭐 부정적인 건 부정적인 거고 잠깐만요. 아, 제가 타로를 바꿨는데도요 여기 보시면 여기 악마의 타로가 있습니다. 근데 자, 이게 좀 더 이제 디테일한 타로예요. 이 타로는 마르세유 타로고요. 지금 방금 보여드린 호로스코벨리는 타로는 예스 노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타로이기 때문에 그냥 일단 조금 부정적이다. 이번 한 주는 만만치 않겠구나. 그 정도만 생각해 주시고요. 자, 일단은 연인 사이 그리고 대인관계의 문제라고 대인관계에 예, 속하는 지금 이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악마가 있을 거니까 상당히 좋지 않아요. 하지만 물러서지 마시고요.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는 힘의 타로 그리고 저울과 결단의 타로입니다. 칼을 들고 있죠.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감정에 치우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어디 책에 써 있는 거 있죠. 뭔가 항상 이 흔적을 남기셔야 돼요. 그리고 판단과 결정 내리실 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강하게 밀어붙이세요.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주변에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은 좀 없을 거고요. 어쨌든 이번 한 주에 여러분은 큰 결정을 내리시게 되실 거예요. 예. 그 결정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께서는 그 결정을 하시게 될 것이고요. 그 결정까지 예. yes, no냐 그 선택을 하시게 되는 것까지가 여러분을 좀 걱정스럽게 하고 부담스럽게 할 거라는 그런 걸 암시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뭐 연애나 뭐 대인관계나 비즈니스에서 이번 주는요 그냥 단지 딱 그 하나의 키워드입니다. 결정, 여러분이 선택을 내리셔야 될 그 일이 예, 찾아오실 거고요. 이제 어차피 많은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악마가 있고요. 예, 여러분 감정적으로 흔들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이익이 되고 여러분한테 좋은 쪽으로 결정 내리시고요. 힘의 타로가 있으니까 여러분은 잘 해낼 수 있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절대로 기죽지 마시고요. 자, 갑입니다. 갑. 힘이니까요. 그 힘을 억누르려는 이런 사람들 상황들이 나타날 거예요. 절대 기죽지 마시고요. 밀고 나가십시오. 그리고요. 결정 내리십시오. 이 한 주 안에 어지간하면 그냥 과감하게 결정 내려버리세요. 뭐 오늘 결정하거나 다음 주에 결정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과감하게 그냥 결정 내려버리시고요. 앞으로 직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힘의 타로가 있으니까요. 제가 초반에 좀 부정적인 타로가 나와서 좀 깜짝 놀랐는데요. 아, 아니에요. 조금 디테일하게 알아봤더니 예, 여러분이 헷갈리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감정에 치우치신 선택만 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위한, 그리고 여러분의 앞날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좋은 선택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힘의 타로 잊지 마시고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쫄지 마시고 화이팅 합니다. 폭타 폭타. 8월의 네 번째 주고요. 호로스코 벨린의 타로로 여러분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좀 가볍게 시청해 주세요. 자, 그럼 타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자, 세 번째 선택지 여러분의 타로를 모두 선택했고요. 여기 기회와 희망을 암시하는 찬스의 타로 있고요. 열정, 그리고 홈, 그리고 여기 활활 불타오르는 불꽃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이 벌어질 거고요. 조금 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러분이 좀 미워 보일 수 있어요. 왜냐면 일이 잘 풀어지니까요. 자, 그래도 쫄지 마시고요. 내 앞에 있는 행운은 내가 다 챙겨 먹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한테 눈치 볼 필요도 없으시고요. 미안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자, 스스로를 보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타로입니다. 잘 되고 있으니까요. 그 잘 되고 있는 거 계속 밀어붙이시면 돼요. 열정의 타로 있으니까 변화하실 필요도 없으시고요. 다른 사람들이 아 누구 불안하다 뭐 이런 얘기 하셔도요, 여러분이 선택하셨고 여러분이 결정하셨고 내 촉에 그걸 해야 된다 그러면 강하게 밀어붙이십시오. 갈수록 잘 되실 일이시고요. 조금 시국이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무언가 새 출발을 하시기에도 나쁘지 않은 시기, 굉장히 좋은 시기입니다. 자, 여기 열정의 타로 불꽃이 또 활활 일어나고 있으니까 8월에 노력해 오신 거 이번 주에 모두 보상이 다 올 것이고요. 자, 보호하다, 그리고 홈의 타로가 있으니까요. 재회의 기운도 충만합니다. 홈 말 그대로 누군가 여러분한테 돌아온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제가 뭐 다 딱히 아 그리고 귀인 아 귀인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돌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비즈니스에서도 좋은 기회 있을 거고 일이 잘 풀어질 것이고요. 자, 그 연애에서도 이거는 재회입니다. 재회고 누군가를 기다리셨다면 재회, 그리고 이렇게 기회와 열정, 그리고 불꽃의 타로가 있으니까 뉴페도 나타납니다. 자, 보호한다. 그래도 저는 웬만하면 이거는 재회나 지금까지 관계를 계속 이어오셨던 그런 분들과 좀 더 이성적으로 관계가 앞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타로가 굉장히 의미가 좋네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 여러분의 촉, 여러분들이 계획하시던 게 아기가 딱딱딱 맞아 떨어진다고 하죠. 그런 일들이 자 이번 주에 벌어지실 거예요. 이번 한 주는요 어깨를 쭉 펴시고 예 그 다음에 과감하게 한 발짝 한 발짝 앞만 보고 나아가세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가로막지 못할 거고요. 자신감 있게 행동하십시오. 부정적인 타로가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홈이란 타로는 이성적으로는 제외 그리고 대인관계에서는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의 인기가 올라간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니까 야 지금 네, 하루하루가 바쁩니다. 월화수목금토일이죠. 예, 1분 1초 아깝게 생각하시고요.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모든 좋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불안하시게 생각할 게 전혀 없습니다. 열정의 타로 있으니까요. 워낙 뭐 불안하실 것도 없으신 분들이시고요. 보호의 타로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조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좀 할 수 있는데요. 그것도 막 그렇게 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봤을 때는 어차피 예,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냥 툭툭 뱉는 말들이니까 예, 지금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예, 해줄 만한 그런 분들은 솔직히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뚫고 나가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한테 연락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번 주 연락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열정과 불꽃이라면 뚫어버릴 거예요. 그 사람이 벽을 치고 있는 마음을 뚫어버릴 테니까 연락을 기다리지 마시고 이번 주에는 과감하게 연락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호메타로 제가 말씀드렸죠? 말 그대로요. 예. 다시 예,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불안하셨거나 걱정스러우셨거나 내가 이렇게 해갖고 예, 저 사람이 예, 내 마음을 잘 받아줄까 뭐 그런 것들 다 이렇게 안정을 찾아갑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비즈니스도 그렇고 대인관계도 그렇고 너무너무 좋은 기운이 가득한 이번 한 주예요. 어깨 쫙 펴시고요. 당당하게 앞만 보고 전진하세요. 걱정이 없는 한 주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8월의 네 번째 주였고 세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자 파이팅입니다. 북타 북타. 자 8월의 네 번째 주에요.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기운 많이 많이 제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8월의 네 번째 주 주간 운세고요. 여기 보시면 자 이 여섯 장의 타로가 비즈니스, 대인관계 그리고 연애에서요 하나의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의 키워드를 말하고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행동하셨을 때 이 명예 행동하셨을 때 여기 새로 상징되는 그 결과가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아니어도요. 자, 여기 뭐죠? 이 벽난로입니다. 벽난로에서 불길이 헐헐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계약의 타로입니다. 약속이고요. 무언가 정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원하던 그 행동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결코 변하지 마시고 댕댕이에요 강아지 충직하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그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셔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비즈니스니까요 말 그대로 이거는 비즈니스에 조금 더 의미를 싣고 제가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도 대인관계나 연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행동하실 거고요. 그 사람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계약의 타로 있으니까 연락은 있어도 예 그렇게 여러분이 바라던 그런 소식은 아닐 거예요. 이게 뭐지? 좀 고민되고 갈등하게 만드는 그런 소식일 것이고요. 자 짝남과 썸남 관계 발전도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겉돌아요 따로 놀아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아닌데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타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해의 키워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내가 이렇게 행동했는데 결과는 전혀 뜻밖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괜찮습니다. 이번 한 주 꼭 이번 한 주에 모든 걸 다 이뤄내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행동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행동을 또 수정해서 다시 한번 움직이고 도전하고, 자, 그렇게 그런 한 주 삼으시면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는요, 큰 변화를 가져가시기에 좋은 한 주입니다. 결과가 어땠든지 간에 이번 한 주에 움직이시는 게 여러분을 위해서는 좋은 선택일 것이고요. 그리고 요거를 조금만 더 고쳐서 또 한번 도전해 보시면 결과가 정말 좋게 나타날 거예요. 자, 이번 한 주는 새롭게 변화하는 한 주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 계약의 의미가 있으니까 뭐 걱정하지 마세요. 갑자기 일이 틀어진다거나 막 그러진 않을 거예요. 자, 비즈니스에서 노력 대비 성과가 좀 따라주지 않는, 자, 몸만 바쁜 한 주가 될 수 있는데요. 그마저도 여러분들이 하나의 기회로 삼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요, 제가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좀 드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벽난로에서 불길이 활활 일어나고 있다는 건요, 열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애초에 왜 움직이시냐, 그거는 일이 잘 되기 때문이에요.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너무 부정적인 키워드만 가져가시지 마시고요. 제가 꼭 긍정과 부정을 하나씩 말씀드리니까요. 아,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상황 때문에 여기 이렇게 스트레스를 좀 받을 수 있지만, 예, 제가 말씀드렸죠. 열정은 변함없고 일이 잘 되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고민도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조금만 행동을 바꾸셔서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결과가 보입니다. 이번 한 주는 성과가 받쳐주지 않더라도 계속 쏟아붓는, 노력하시는 한 주예요. 괜찮아요. 그냥 평균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 한 주에 노력하신 결과가 절대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 다음 주 여러분들에게 좋은 성과로 찾아올 겁니다. 자, 걱정하지 말아 주시고요. 자, 그리고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너무 명예, 약간 고지식하다고 할까요? 예. 결코 나쁜 건 아니니까요. 그죠? 예. 여러분의 선택을 좀 밀고 나가실 거고 고집을 부리실 거예요. 예.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선택이 첫째예요. 그죠? 대인관계에서도 여러분의 생각을 좀 밀어붙이시는 거 좀 추천드리고요.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발전이 일어나지 않다고 해서 갑자기 헤어지시고 마음을 바꾸실 거 아니잖아요. 예. 이번 한 주는 평균적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 계약의 타로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 이 타로는요, 바쁘다는 의미예요. 여러 가지 일이 많이 발생한다는 의미고요.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는 거는 애초에 무언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예요. 자, 재회도 기대해 보시고요. 무조건 나타났다고 해서 갑자기 사귀게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죠? 만남이라든지 그런 거에 의의를 두시는, 어쨌든 이번 한 주 되시고요. 비즈니스, 자, 그러니까 일이 많다, 뉴페도 이번 한 주에 들어 있습니다. 재회나 뉴페, 재회가 없으시다면 뉴페를 들어올 것이고, 뉴페가 있으시다면 이 뉴페한테 무언가 관계 발전이 두 분 사이에 있으면서 아, 좀 골치 아프다,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평균이고요. 이거는 대인관계, 연애, 비즈니스 딱 평균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노력하시는 한 주, 노력에 대한 성과는 분명히 따를 거고요. 다음 주, 그 다음에 다다음 주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성과로 보답할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였고요. 자, 응원 드릴게요. 복탑.